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또 저희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보면 제 마음이 늘 다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함께 박수치고 기뻐해야 될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질투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바로 제가 거기에 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물론 하나님 안에서 늘 조심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 순간에 제가 아주 질투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북유럽에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섬기고 또 북유럽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 선교사님이 지금도 이제 막역한 친구 사이이긴 한데요. 그분이 너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볼 때마다 제가 좋은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애써 무시하고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하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가 뻥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웃을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박수를 쳐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그날 밤에 방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품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저도 열심히 사고 있는데 정말 모든 칭찬과 환호는 다 저분한테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속상합니다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터놓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한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 안에 깊이 있게 한 가지 제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서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마치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나에 대해서는 불공평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네 그 친구 선교사에게 흘린 모든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너한테도 동일하게 뿌려지지 않았느냐. 내가 어느 것 하나 나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너한테 아낀 것이 있더냐. 내가 어느 것 하나 내 생명의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를 너한테 안 준 것이 있고 너한테 피 한 방울 저 사람한테 주었던 것을 너에게 흘리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저한테 마치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확 뭔가가 풀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구나. 그 순간 제가 어우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이 하나님을 제가 불공평한 분으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께 여쭤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보면 사실 좋은 마음이라면 행여나 저 사람이 나중에 딴 말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할까봐 혹은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우리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혹시나 저게 마귀의 역사고 어쩌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중에 욕되게 할까봐 그런 분별력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오고 요한이 그런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하자 자기 형제와 함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심판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까지도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싸웠던 나름 꽤 질투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고, 심지어 그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모든 자리 다 괜찮은데 예수님 양옆의 자리는 제 아들들에게 달라고. 굉장히 욕심, 이게 영적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욕심도 많고 높아지기를 원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과연 어떤 의도로 왜 막았을까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쩌면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 말고,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 말고, 누가 감히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제자일 수가 있더냐? 근데 니들이 당신이 뭐라고 거기서 내어 쫓느냐? 우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너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우리를 따라오고 있지도 않지 않냐고.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평소에 자기는 항상 그렇게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물론 마귀를 내어 쫓았던 기억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룹 가운데 들어간 제자도 열두 제자 클럽에 들어간 사람도 아닌데 마귀를 내어 쫓는 걸 보고 마음속에 저 사람은 뭔데 왜 우리 같은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요한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서 라는 문제가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마귀를 내어 쫓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종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혹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보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뭘 믿고 뭘 따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해지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느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신앙적 색깔이나 이해로 인해서 의문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데 저분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작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상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속상함을 너무 발전시키면 우리도 요한과 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 일도 막으려고 하고 혹은 내 마음에서 막아버리죠.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저거는 나는 인정 안 할래 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왠지 살짝 뒤로 물러서서 아니야 그거는 뭐 굳이 내가 저기에서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게 참 미묘하고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 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스가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와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당신은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오히려 낭패에 빠지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나, 정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뭔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왜 마귀가 내어 쫓겼느냐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인의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떨 때는 그렇죠. 그분은 너무 좋은데 옆에 있는 분들이 싫어서 안 따라갔을지요. 이유가 어땠든 간에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이유로 따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요한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저희 삶에도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 이해가 너무 중요해진 나머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잊어버린다면 그러면 저희도 요한과 같이 막아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막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질문은 답은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거가 참 놀랍습니다. 사실 스테반이 마귀를 내어 쫓을 때 그리고 막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할 때 사도들 중에 아무도 그 말을 막지 않습니다. 스테반의 사역을 막지 않아요.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시면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지자이신 모세도 아닌데 저기서 어떤 백성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모세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저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는 것과 더 먼저 보이셨던 겁니다. 근데 저희는 당장 지금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날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가 상대방이 예수님께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 보다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근본적인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저 사람이 내게, 우리에게, 내 이해함에, 우리의 이해함에 속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는지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를 겸손함으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 개인적인 이해가 너무 높아지면 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 우리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아, 우리 공동체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 이런 이유로 상대방이 그리스도께 속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조차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페이버릿한, 내가 선호하는 공동체, 내가 선호하는 신앙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까지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 내가 지금 상대방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어보시고 대답해 주시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41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의 신앙 스타일이나 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아서 뭔가 우리 공동체에서 이해함이 없는 것 같아서 왠지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내 자신의 이해함을 더 높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내 마음까지도 닫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시냐면 오히려 기꺼이 내 마음을 열고 저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물 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긴 덥잖아요. 굉장히 덥고. 그러니까 손님한테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는 것이 사실 좋은 일이죠. 가장 내 마음에 선한 것으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마음을 누구 때문에요? 나랑 맞기 때문에? 나한테 잘 따라오기 때문에? 내 이해랑 맞기 때문에 너도 드디어 우리 클럽에 들어왔구나 이것 때문에요? 아닙니다.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저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저분의 모든 것들에 내가 혹시나 동의하지 않는 게 있다 할지라도 저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기뻐하며 먼저 물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제가 준비하는 것은 손가락입니다. 때로는 제가 준비하는 것은 불평이고 때로 제가 준비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대신에 판단이나 불평이나 혹은 내가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손가락으로 바로 옆 사람을 쿡쿡 찌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말로써 혹은 그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정말로 서로 이해함이 다르고 혹은 약간 내가 생각할 때 좀 약간 잘 모르겠네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그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물 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장 41절에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를 환영할 때 그래 뭐 같이 믿는 사람인데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이 정도가 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에게는 선지자로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다라고 할 때 그 인정하다 받아들인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래 그래도 크리스천이지 이 정도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내 안에서 동일하게 인정을 할 때 비로소 그분에게 주신 부르심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집사인 건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인 줄은 좀 장로님 그냥 주님을 따르는 좋은 선하고 예수님 믿는 분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고 의인은 의인으로 대접하고 가장 지극히 작은 제자라 할지라도 소자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대접하면 상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근데 부르심의 성숙도가 다를 수는 있죠. 그것은 우리가 사실 아는 부분입니다. 부르심의 성숙도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그 부르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주신 콜링도 부르심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콜링이 온전한 성숙함 가운데로 나가도록 상대방이 더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렬하게 쓰시도록 더 눈을 높이시도록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내가 제자로는 인정하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절반만 내가 환영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상대방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의 연약함만 예수님이 보셨다면 그는 얼른 잘렸어야죠.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부르심을 통해서 뭘 하실 수 있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는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부르심을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는 인정하고 가든 믿는 사람으로는 보지만 상대방의 부르심은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의 부르심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따르냐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는 마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물 한 컵에는 상대방의 부르심대로 대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형님이 계신데 저희 형님이 이제 같은 가족이잖아요.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잘 그렇게 목사나 선교사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워낙 오래 살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스웨덴이랑 북유럽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가 아는 형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일전에 알던 형님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제 안에서
똑같이 예전에 가족같이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스톱이 왔습니다. 딱 뭔가가 멈춰지면서 아, 내가 정말 형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형님을 바라보고 있나? 그리고 존중하고 있나?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모습 가운데 사실 제 마음에서 동일하게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냐? 내가 저 사람의 가족을 다 알고 친척을 다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았느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자라는 성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날 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대방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지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대로 제가 이 사람을 또한 존중히 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서로가 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된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한 물을 준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준비할 마음도 주시고 또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라는데 저 역시도 작은 부분이나마 동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저가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당장 나로부터 떠날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냉수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마음을 나중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스테반을 막지 않았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고 사도는 아니지만 마치 모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기대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또 공동체가 있고 저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죠. 대부분 이렇게 은혜롭게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향해서. 네, 행여나 혹시나 아우 좀 저분은 좀 이렇게 주님 찬양하고 좋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드십니까? 막고 싶으십니까? 혹은 내 마음에서 딱 막아버리고 일절 상대방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실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하나님 아니죠. 제가 마음을 열고 냉수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부르심을 존중히 여기고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서 계신지를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 한 그릇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바로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예수님은 보셨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각 사람이 때로는 저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고 너무 급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 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 공동체를 넘어서서 저번에 저희가 기도원 준비했잖아요. 성경책 나눠드리고. 근데 제가 참 마음에 왔던 이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마음에 왔던 마음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오 이거 너무 좋네요.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들도 가끔은 요한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좀 이렇게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얼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보다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참여를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에게 항상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어쩜 우리가 요한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배우고 정말로 상대방을 막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하고 또 저희가 기도함으로 이 지역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는 더 뜨거울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조금 덜 뜨거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덜 뜨겁다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더 뜨거운 교회를 향해서 배우고 싶다. 세례 요한처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제자의 속마음은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망했습니다. 아니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랑이 높아지는 것,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고. 우리가 이 마음만 매일 도전이지만 잘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서로 간의 지체 가운데도 그 사람이 흥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